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하신 미켈란젤로에 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미켈란젤로 약간 이탈리안식으로 읽어주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그 이탈리안식으로 우리도 같이 읽어주는 거고요. 영어로는 마이클란젤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분은 뭐 르네상스맨으로 유명하십니다. Do you know the statue of David or the creation of Adam? 자, 다비드상이라고 하죠. 데이빗,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조각해서 세운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다비드상 혹은 아담의 창조. 여러분 이런 작품 알고 계시나요? They are famous artworks made by Italian artist Michelangelo. 자, 이 두 작품은 모두 다 The Statue of David or The Creation of Adam. 이 둘 다 유명한 artworks, 예술 작품인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At a young age, he moved to Florence to learn more about art. 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미켈란젤로는요. 플로렌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죠. His family objected, but no one could stop him. 이제 이런 분들은 불굴의 의지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미켈란젤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Michelangelo moved into the powerful Medici family's home to study with other artists and sculptors.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의 명문가인 메디치 가문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메디치 가문은 엄청난 돈과 권력으로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가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면서 막 예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술가들이나 조각가들과의 교류를 같이 공부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Patrons supported and paid for Michelangelo's masterpieces until his death. 자, 모든 후원자들은 이 미켈란젤로의 그런 걸작품들을 후원해주기도 하고 돈도 지불해주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는데요. Three weeks before his 89th birthday, 바로 89살로 죽을 때까지, 죽기 3주 전까지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케이, 우리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Crossword puzzle below를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a large piece of art that is made of stone or metal and stands by itself. 자, 돌이 석상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한 거대한 조각품이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동상이라고 하죠. Statue입니다. Number two, to express your dislike or disapproval of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싫어. 그걸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라는 걸 표현하다, 반대하다. 우리가 아까 마이클란젤로's family가 그가 플로렌스 가는 걸 반대했을 때 그죠? Object가 되겠죠? Number three, someone who creates large standing pieces of stone or wooden art. 자, 아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스태츄를 얘기했었는데요. 이러한 석상이나 나무 목재로 이루어진 거대한 조각상을 만든 사람을 조각가라고 하죠. 페인팅을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은 페인터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sculp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To provide people with the things that they need.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공급하다. What is it? Support. 그죠? 후원하다, 지지하다, 공급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